안녕하십니까? 세로토닌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행복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세로토닌 많이 들어는 봤지만 세로토닌이란 우리 뇌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박사님의 책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 17쪽에 있는 내용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로토닌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는 조절력입니다. 세로토닌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뇌 전반의 균형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뇌가 극단으로 가지 않게 균형을 잘 잡아야 평상심을 유지하고 뇌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세로토닌이 이런 균형 잡기 조절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뇌 기능 전반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적으로 세로토닌 기능이 잘 돌아가면 좋겠지만 뇌는 워낙 그 기능이 복잡 미묘하기 때문에 세로토닌의 균형 기능이 한결같을 순 없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든 이런 불균형 상태가 생기면 이를 교정하는 게 세로토닌 테라피입니다. 다른 정신 기능도 그러하지만 특히 세로토닌의 기능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한 가지만을 교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뇌 전체의 기능을 펼쳐놓고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짚어봐야 합니다. 이때 인지적 요법은 물론이고 행동요법을 위시해서 뇌 기능 전반에 걸쳐 다원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럼 세로토닌은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 과정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세로토닌은 자연 그대로에서는 없고 트리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을 원료로 만들어진다.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지며 5%는 혈액 속에 그리고 3%만이 뇌에 있다. 이름도 화학 구조식도 같지만 장과 뇌에 있는 세로토닌의 기능은 아주 달라 마치 다른 물질과 같다. 장의 세로토닌은 주로 장의 유동 운동에 관여하고 있다. 세로토닌의 전구체는 장에서 만들어진 뒤 혈관을 타고 뇌 속으로 들어간다. 뇌는 BBB라는 보호막으로 쌓여 있어서 세로토닌 전구체나 혈중 세로토닌 역시 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트리토판이 뇌 속으로 들어가려면 포도당으로 코팅되어야 한다. 그림에서처럼 세로토닌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소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트리토판은 필수 아미노산이므로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인의 보통 식사라면 특별히 따로 섭취할 필요 없이 충분한 양이다. 포도당도 코팅해야 BBB 뇌속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보통 식사로 충분하다. 그러나 세로토닌 결핍 상태이거나 혹은 당분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당분을 스낵 형식으로 많이 섭취해야 한다. 비타민 B6는 세로토닌 합성의 촉매제 역할로서 중요하며 일반 식사로 충분하다. 주목해서 볼 것은 세 개의 요소를 모두 함유한 그림 한복판에 있는 바나나이다. 바나나는 너무 흔해서 중요시하지 않는 식품이지만 세로토닌 합성에는 아주 기묘한 식재료다. 일단 뇌로 들어간 트리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려면 몇 가지 자극이 필요하다. 첫째, 햇빛 쐬기. 둘째, 리듬 운동. 셋째, 스킨십. 넷째, 규칙적인 식사. 다섯 번째, 복근 심호흡. 여섯 번째, 잘 씹기 등이 바로 세로토닌을 생성시켜준다. 햇빛. 눈을 뜨면 아침 햇빛이 눈부시다. 기분이 아주 사뿐하다. 햇빛에 의해 뇌 속에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신선한 아침 태양을 받으며 20분만 걸어라. 기분 좋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며 골다공증, 비타민 D 부족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구름 낀 날, 비 오는 날, 기분이 침울한 것도 햇빛이 없어 세로토닌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리듬 운동. 리듬 운동이란 일정한 간격으로 근육의 수축 이완을 반복하는 운동을 말한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보행, 저작, 호흡을 하고 있는데 이 모두가 리듬 운동이다. 스킨십, 그루밍. 다정한 사람끼리 악수, 어깨동무, 포옹하는 등의 스킨십은 세로토닌 분비에 아주 효과적이다. 함께 모여 앉아 나누는 즐거운 담소도 마찬가지이다. 규칙적인 식사. 식사는 몸뿐 아니라 뇌의 연료이다. 뇌는 우리 몸의 2%밖에 안 되지만 에너지의 20%를 소비해야 하는 대식가이다. 인간의 몸은 단백질, 지질, 당류를 에너지원으로 하고 있지만 뇌는 오직 한 가지 당류만 사용하는 특수장기이다. 그러나 뇌에는 당을 보관하는 창고가 없으므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 규칙적 식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호흡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저 생존을 위해 산소를 흡입, 이산화탄소를 내뱉을 뿐이다. 일반적인 생존을 위한 호흡이나 복식 호흡은 흡기를 중심으로 하는 호흡이지만 세로토닌을 위한 복근 호흡은 내쉬는 호기를 중시한다. 잘 씹어 먹기. 음식을 입에 넣고 씹는 리드미컬한 저작은 치아 바로 위에 있는 뇌관을 자극함으로써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이시영 박사님이 운영하시는 자연병원이라고 말하는 힐리언스 섬마을에는 식탁마다 30분 모래시계가 놓여있다. 한 입에 30회 씹고 한 끼 30분 동안 드십시오 하는 권유다. 잘 씹어 먹어야 침과 반죽이 되어 소화가 잘 된다. 침 속에는 항암제, 살균제, 면역제 등 건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녹아있다. 지금까지 세로토닌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